올림픽공원의 함성이 귓가에 증정했던 지난 10월, 조지명식을 시작으로 새로운 역사가 개막됐다. 스카이 우승자 박정석이 이끄는 A조, 4강을 방불케 하는 멤버 구성, 최대의 죽음의 조로 떠올랐고, 2001 스카이의 두 영웅 임효환, 김동수를 포함, 노장들이 버티는 B조 역시 검은 먹구름이 감돌았다. 노련한 선배와 실력 있는 후배가 골고루 포진한 C조, 젊고 탄탄한 포커페이스들이 총집합한 D조, 8강 진출조차 누구도 예상하길 거리했던 파나소닉의 스타리그, 서지훈과 성학승의 개막 경기로 그 장대한 막이 올랐다. 스카이 영웅 박정석에 프로토스의 원조 희망 김동수까지 가세.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희망을 안겨줬던 프로토스. 그러나 두 명 모두 16강 탈락. 8강부터는 테란과 저그 두 종족만의 잔치가 됐다. 6명으로 출발했던 저그. 3명의 저그만이 8강에 올라 5명의 테란과 싸워야 했는데 저그 3총사 모두 4강 진출. 결국 서로의 목에 촛불이를 겨누어야 했다. 총 8명이 출발, 4강에 오른 테란은 오직 한 명. 천재 테란 이윤열, 테란의 희망이 되어 결승에 진출한다. 이윤열, 박경락, 서지훈, 김현진. 본선 데뷔식을 치른 선수가 유난히 많았던 파나소닉배 스타리그. 비운에 탈락을 한 김현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8강 진출. 더욱이 박경락 4위, 이윤열 결승이라는 무서운 신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세대 교체를 부르짖었다. 저글링 대장 장진남의 오랜 징크스 임요환.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외나무 다리에서 대면. 대 임요환 전적 7전 7패를 기록하며 임요환 징크스를 극복하지 못했고, 테란 잡는 해병 박경락. 4강과 3, 4위전에서 홍진호와 조용호라는 최강 저그를 만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저그전 약색 타이틀을 이어나갔다. 폭풍저그 홍진호, 영원한 2인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닉네임을 안겨주었던 임요환을 8강에서 만나 멋지게 격파. 결정적인 1패를 안겼고 지난 대회에 이어 3위, 본선에 진출했던 선수 중 듀얼로 추락한 횟수가 가장 적은 선수로 기록됐다. 큰 메이저 대회에서 두 번이나 우승을 거머쥐었던 이윤열. 온게임 늦거는 인연이 없었는데 처음 진출한 본선에서 단번에 결승까지 질주. 온게임 내 징크스를 통쾌하게 벗어버렸다. 선수들의 팀 이동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2002년. 첫 테이프를 끄는 건 테란의 황제 임요환. 수년간 몸담았던 IS팀을 나와 게이머로는 처음으로 억대 연봉을 받고 동양제거로 이적. 홍진호와 이윤열 역시 KTF로 이삿짐을 꾸리면서 IS와 한빛스타즈로 양분됐던 프로게임계의 일대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프로토스의 원조 희망, 가림토 김동수. 네이트와 스카이에서 잠시 추춤. 그의 경기에 목말라 있던 팬들에게 담비를 내리며 파나소닉에 드디어 모습을 나타냈으나 게임 개발자로 변신하며 마지막 무대임을 선언. 2001 스카이의 신화를 재현하려는 꿈을 접고 아쉬워하는 팬들을 뒤로한 채 경기장을 떠났다. 새로운 만남과 아쉬운 이별. 역대 최강의 16강 멤버로 기억될 파나소닉배 스타리그. 그 험난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제 최후의 두 명만이 남게 됐다. 천재테란 이윤열. 오랫동안 스타리그의 왕자를 차지했던 테란의 역사를 이어가며 제2의 테란 황제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인가. 저그 신동 조용호. 영원한 2인자 종족. 정규 시즌에서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던 저그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르며 일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둥지 KTF의 최고의 선물을 안겨줄 것인가. 암울했던 저그 군단 소울팀에 한 줄기 빛을 내려줄 것인가. 처음 진출한 온게임 내 본선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양대 리그를 평정할 수 있을 것인가. 온라인 최강이라는 불명예를 깨끗이 씻고 오프라인 최강으로 군림할 수 있을 것인가. 찬란한 봉우리,
파나소닉 정상을 향한 두 청년의 아름다운 도전이 지금 시작된다. 게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입니다. 장충체육관, 올림픽공원에 이어 이곳 잠실도 초만원입니다. 바로 온게임넷 스타리그 결승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 3시간 동안, 3시간 내에 안 끝나면 날이 새도록 끝까지 생중계로 이 경기들을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대한민국 게임계를 후끈 달구었던 파나소닉의 온게임넷 스타리그, 그 대망의 결승전을 잠실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이 많은 팬들의 뜨거운 함성, 함성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온게임넷 스타리그 결승전은 이렇게 대만원입니다. 대만원. 오늘 진정한 두 명의 스타가 탄생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예, 마치 그 이윤열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 네. 2001년도를 장식했던 희대의 라이벌 임유환, 홍진호 예, 네. 이 관계가 떠올라요. 예. 네, 정말 그 경기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특히 그 이윤열 선수와 경기하는 조용호 선수, 이 두 명의 선수는 2002 온게임넷 어워드에서, 스타리그 어워드에서 둘 다 신인상 후배에 올랐던 선수들인데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욱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팬들 앞에서 결승전 하고 있다. 사실 저희는 뭐 두 분은 더 많이 쓰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이 된 선수들의 그 감격이 어떨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제 선수는 아니고 네. 예,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관객 여러분이나 뭐 시청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어쨌건 게임을 예,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켜보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네. 예, 가슴이 가득 찬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네. 선수들은 오죽할까? 예, 이런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죠. 예. 네. 저는 한 뭐 그 방송 준비를 해서 5시간 정도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만 그때부터 그 긴 열 보셨죠? 네. 정말 저희도 감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항상 그래왔듯이 매번 결승전 때마다 아, 사실 조바심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지만 결국 이렇게 또 시작할 때쯤에는 항상 그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네. 바로 이 두 명의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만분에 가까운 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파나소닉의 온게임넷 스타리그의 두 명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열, 조용호, 이윤열, 조용호, 조용호, 이윤열, 이윤열, 조용호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기대되는 두 명의 선수를 이 자리에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윤열 선수와 조용호 선수가 나올 때는 항상 그랬듯이 또 멋진 성우분의 소개 음성이 있는데요.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되셨으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답니다. 네, 좀 뜸 드릴만 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오시면 마이크가 또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윤열, 조용호 이 두 명의 선수가 얼마나 멋진 경기하게 보통 그 저희가 중계할 때도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조인이 좀 안 되고 하다가 중간에 뭐 네트워크 사정이 좀 안 좋고 물론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그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경기가 진짜 면 경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러나 그 관중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전부 그냥 뭐 자연스러워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네. 이번 시즌 결승전 이 잠실체육관에 와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선수들 예, 그 뭐 이렇게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선수들이 또 왔지 않습니까? 어워드도 네. 있었고 그 선수들 저희들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 체육관을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들도 이제는 분위기가 다소 사뭇 자연스럽습니다. 네. 예, 이제는 진짜. 아, 더 이상 매니아 문화가 아니라 정말 대중문화구나. 네, 네. 이런 각가다 사고 좀씩 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네,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함께
두 선수 소개 음성 들어봅시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얼굴을 돌리지 마라. 앞을 볼 수 없는 눈보라 속에서도 정면을 주시하라. 끝없는 인내, 그 속에서 적의 영혼은 새롭게 태어난다. 참아라, 몰아쳐라, 그리고 승리하라. 적의 부활을 꿈꾸며 서울팀 조용호! 올림픽 공원의 함성이 귓가에 징징했던 지난 10월, 조지명식을 시작으로 새로운 역사가 개막됐다. 스카이 우승자 박정석이 이끄는 A조, 4강을 방불케 하는 멤버 구성, 최대의 죽음의 조로 떠올랐고, 2001 스카이의 두 영웅 임효환, 김동수를 포함, 노장들이 버티는 B조 역시 검은 먹구름이 감돌았다. 노련한 선배와 실력 있는 후배가 골고루 포진한 C조, 젊고 탄탄한 포커페이스들이 총집합한 D조, 8강 진출조차 누구도 예상하길 거리했던 파나소닉의 스타리그, 서지훈과 성학승의 개막 경기로 그 장대한 막이 올랐다. 스카이 영웅 박정석에 프로토스의 원조 희망 김동수까지 가세.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희망을 안겨줬던 프로토스. 그러나 두 명 모두 16강 탈락. 8강부터는 테란과 저그 두 종족만의 잔치가 됐다. 6명으로 출발했던 저그. 3명의 저그만이 8강에 올라 5명의 테란과 싸워야 했는데. 저그 3. 올림픽 공원의 함성이 귓가에 징징했던 지난 10월. 조지명식을 시작으로 새로운 역사가 개막됐다. 스카이 우승자 박정석이 이끄는 A조. 4강을 방불케 하는 멤버 구성, 최대의 죽음의 조로 떠올랐고, 2001 스카이의 두 영웅 임효환, 김동수를 포함, 노장들이 버티는 B조 역시 검은 먹구름이 감돌았다. 노련한 선배와 실력 있는 후배가 골고루 포진한 C조. 젊고 탄탄한 포커페이스들이 총집합한 D조. 8강 진출조차 누구도 예상하길 거리했던 파나소닉의 스타리그. 서지훈과 성학승의 개막 경기로 그 장대한 막이 올랐다. 스카이 영웅 박정석에 프로토스의 원조 희망 김동수까지 가세.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희망을 안겨줬던 프로토스. 그러나 두 명 모두 16강 탈락. 8강부터는 테란과 저그 두 종족만의 잔치가 됐다. 6명으로 출발했던 저그. 3명의 저그만이 8강에 올라 5명의 테란과 싸워야 했는데. 저그 3총사 모두 4강 진출. 결국 서로의 목에 총뿌리를 겨누어야 했다. 총 8명이 출발, 4강에 오른 테란은 오직 한 명. 천재 테란 이윤열. 테란의 희망이 되어 결승에 진출한다. 이윤열, 박경락, 서지훈, 김현진. 본선 데뷔식을 치른 선수가 유난히 많았던 파나소닉의 스타리그. 비운에 탈락을 한 김현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8강 진출. 더욱이 박경락 4위, 이윤열 결승이라는 무서운 신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세대 교체를 부르짖었다. 저글링 대장 장진남의 오랜 징크스, 임요환.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외나무 다리에서 대면. 대 임요환 전적 7전 7패를 기록하며 임요환 징크스를 극복하지 못했고, 테란 잡는 해병 박경락. 4강과 3, 4위전에서 홍진호와 조용호라는 최강 저그를 만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저그전 약색 타이틀을 이어나갔다. 폭풍저그 홍진호, 영원한 2인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닉네임을 안겨주었던 임요환을 8강에서 만나 멋지게 격파. 결정적인 1패를 안겼고, 지난 대회에 이어 3위, 본선에 진출했던 선수 중 듀얼로 추락한 횟수가 가장 적은 선수로 기록됐다. 큰 메이저 대회에서 두 번이나 우승을 거머쥐었던 이윤열. 온게임 늦과는 인연이 없었는데, 처음 진출한 본선에서 단번에 결승까지 질주. 팀이 저구 군단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또 네. 그만큼 그 훌륭한 저구 유저들이 많고, 그 저구 유저들이 조용호 선수 옆에서 그 오랫동안 지금 연습을 많이 시켜줬기 때문에 우승하리라 자신합니다. 네. 자,
저그군단이만큼 저그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있었다. 자신감 있는 김은동 감독의 말이었고요. 다음은 대한민국 게임계 초호화 군단입니다. KTF 매직엔스의 이윤열 선수 그리고 정수영 감독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윤열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윤열 선수의 팬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조영원 선수의 팬의 이 비율이 한 적어도 반에서 반 이상 조금 더 넘는 것 같은데 이윤열 선수의 팬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함성과 이 풍선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윤열 선수의 팬 여러분 오셨습니까? 이렇게 열광하는 팬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예. 아, 윤혜 선수는 볼 때마다 이렇게 키가 쑥쑥 크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뒤로 갑니까? 키가 쑥쑥 크는 것 같은데 진짜 챌린지 리그에 처음 나왔다. 물론 이제 그 도중하체 그 사정은 도중하체 있습니다. 그때랑 지금 생각해 보면 키 차이도 뭐 실력 차는 말할 것도 없이 키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차이 납니까? 차이 안 납니다. 예. 그때도 그때는 저를 그 작은 어린애로 봤는데 그때도 이 키였나요? 예. 네, 제가 완전히 여기서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서 이윤 선수도 물론 여러 차례 조용우 선수와 경기를 했고 또 최근에 있은 메이저 대회에서는 또 3대2로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자, 오늘 경기 어떻게 해볼 만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정말 앞으로 오시고요. 지금 정말 긴장 많이 되고요. 그리고 팬 여러분께서 많이 와주셔서 진짜로 긴장돼요. 그래서 경기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호 선수는 컨디션이 베스트 최상이라고 하는데 이원효 선수는 긴장되고 부담되고 해서 지금 제 실력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컨디션이 별론 거 아니에요? 컨디션 최상입니다. 네. 네, 부담되지만 컨디션 최상이다. 정 감독님, 이원효 선수가 오늘 진짜 베스트 컨디션으로 조용호 선수를 격파할 그럴 만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준비는 충분히 다 됐고요. 한 4, 5일 전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에서 홍진호라든가 저희 팀의 저그 유저들이 많이 도움을 줘서 지금 완벽히 준비가 끝났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 감독 생각하시기에 승리의 퍼센티지 뭐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린다면 어제까지는 7-3이었는데 네. 오늘 9-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신이네요, 확신. 어미연, 9-1이면 괜찮습니까? 예, 이거는 일종의 도발이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조용호 선수 팬 여러분, 9-1 이게 합당한 수치입니까? 이윤열 선수 팬 여러분, 합당한 수치입니까? 이윤열 선수 쪽에 함성이 더 큰 것 같은데요. 합당한 수치 맞습니까, 조용호 선수 팬 여러분? 좋습니다. 합당할지 아니면 말도 안 될 수치일지 두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이 선수 지금 들어가면은 경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감독님들의 표정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한 분은 경기 끝나면은 조금 얼굴이 굳을 수밖에 없고 한 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두 명의 선수와 두 명의 감독분들께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선수 여러분 자리해 주시고요. 네, 역시 이윤열 선수 자리.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윤열 선수, 조영호 선수, 이윤열 선수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뭐 더 시간 끌 것도 알겠습니다. 곧장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윤열 선수와 조영호 선수, 이윤열 선수의 파나소닉 배 온게임넷 스타리그 결승전 5전으로 진행되는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결승전 조영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와 조영호 선수의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또 시작하기 전에 팬 여러분께서 많은 것을 준비해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실어드리는 그 응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호 선수의 그 팬클럽 여러분의 응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히 좀 그 관중석 중간에 계시거든요. 한번 조용호 선수에 대한 어떤 응원 문구가 있는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조용호님. 저는 부산에서 응원하러 온 저그 유저입니다. 항상 용호님을 보면서 언젠가는 우승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팬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지껏 용호님이 보여주신 경기들은 모두 오늘 이기기 위한 연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정말 멋진 경기 펼치셔서 온게임넷 만년 2위 종족의 불명예를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파이팅! 네. 아, 조용호 선수의 응원 묶였습니다. 이곳 잠실체육관에 있는 조용호 선수의 응원 현수막을 보겠습니다. 플래카드. 아, 저그의 신동 조용호 나와라 이윤열. 저그의 부활을 꿈꾼다 테란의 저격수 조용호. 아, 조용호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자, 이런 많은 응원 문구 속에서 조용호 선수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조용호 선수와 싸우는 이윤열 선수의 응원 팀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또 이윤열 선수에겐 또 어떠한 응원 문구가 있을지. 이윤열 선수에 대한 응원 문구를 본다면 테란의 황제 이윤열, 토네이도 테란 이윤열 화이팅! 이윤열이 지난 자리 패자만 늘어난다. 이윤열 그가 스타계를 평정한다. 아, 저런 이게 잘 눈에 띄는군요. 이젠 그랜드 슬램이다. 과연 두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이윤열 선수의 팬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그의 신동이 조용호 선수라면 테란에는 천재 테란 이윤열이 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의 빌드는 감히 상상을 초월한다. 그의 물량 발음이 지난 자리엔 패자의 눈물 젖은 지지만 있을 뿐이다. 당당히 테란의 황태자의 자리에 올라온 당신, 이윤열 선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윤열 화이팅! 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이윤열 선수의 응원 그 팬 여러분이고 오른쪽이 조용호 선수의 응원석입니다. 자, 이제 조용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경기가 오전 3선 승제로 진행이 되는데 거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3-1 또는 3-2 이렇게 승부를 예상하는데 3-1이냐 3-2냐에 따라서 어떤 우승 후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특정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예상을 해봤는데 네.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이명환 선수도 좀 비슷했었고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첫 경기를 잡는 선수가 이길 확률이 아주 높다. 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윤열 선수가 첫 경기를 이기게 되면 3-0에서 3-1 정도로 이윤열 선수가 이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조용호 선수가 첫 경기를 이기면 3-1에서 3-2 정도로 조용호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 뭐 물론 뭐 예상이란 거는 뭐 틀리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네. 해설자라는 사람들은 예상을 이렇게 하고 나서 내 예상이 어긋나기를 좀 바라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맵에서는 저그가 테란한테 많이 이겼고 그러니까 이 맵은 저그가 테란한테 유리해. 예, 그러면 이 맵에서는 조용호 선수가 이기겠거니라고 이제 나름대로 예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뒤집어지는 경기가 사실 더 재밌거든요. 네. 예, 더 재밌는 경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예상이 어긋나는 거 김희원께서도 은근히 기대하십니까? 예, 저도 뭐 조금 기대를 하는데요. 하지만 저 개인적인 예상은 맵의 순서로 본다면 분명히 조용호 선수가 유리하게 출발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이윤열 선수의 특징이라 본다면 조용호 선수가 사실 그 테란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이유가 테란의 스타일 플레이가 항상 같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쉬웠다는 건데 이윤열 선수를 보통 항상 저그를 상대하는 그런 테란 유저로 보기는 좀 힘이 듭니다. 항상 네. 준비성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윤열 선수가 제가 볼 때는 3-2 정도로 이윤열 선수가 좀 더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면은 3-2 승거 났을 경우에 조용호 선수, 또 김희원께서는 이윤열 선수의 우세를 예상하셨는데 자, 이제 오늘 준비된 경기들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맵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경기를 소개해드리죠.
매청 5전 3승 승제로 벌어집니다. 맵 눈여겨보십시오. 자, 첫 번째 맵은 네오 비프로스입니다. 두 번째 맵은 아방가르드 2, 세 번째 맵은 네오 포비든 존, 그리고 네 번째는 케마고원으로 맵을 바꿔서 하고 마지막 최종 다섯 경기까지 갔을 때는 온게임 내 스타리그의 오랜 반응대로 네오 비프로스트에서 다시 한번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5전 3선 승제로 진행되는 오늘 경기 마지막 경기까지 아무래도 갈 것 같긴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 네, 뭐 그 맵에서의 어떤 뭐 전체적인 테란대 저그의 관계, 그리고 네. 한 맵에서의 이 선수의 경력, 저 선수의 경력 뭐 이런 거 등등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그 예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장에 딱 오면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예, 관중 여러분들의 막 이 에너지 네. 이런 게 선수들한테 또 작용을 하고 뭐 전반적인 승부의 호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짜 최종 전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예. 네. 최종전까지 가야지 또 맛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첫 경기는 말씀드리는데요. 네오 비프로스트에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네오 비프로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참 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테란 대 저그 17대 17. 예. 결승전에서 딱 좋네요. 뭐 더 이상 뭐 밸런스에 대해서 뭘 논하겠습니까? 예, 17대 17. 그 최소한 테란 대 저그에 있어서만큼은 완벽한 밸런스가 나오고 있는 맵이고요. 이윤열 선수 그 비프로스트에서 4승 1패, 조용호 선수도 마찬가지로 4승 1패인데 조용호 선수는 테란전이 3승 1패 매우 좋습니다. 주한진, 김정민, 이윤재 선수를 잡았고 베르트랑 선수에게 역전패를 당했죠.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저그전은 2점밖에 없어요. 예, 누구죠? 그 홍진호 선수의 그 파상 공세를 잘 맞고 이긴 경기가 있었고 강도경 선수의 그 전략적인 3회 처리 예, 네. 온리 히드라에게 한번 밀린 적이 있었죠. 네. 자, 양 선수들 지금 아주 데이터상으로도 팽팽한데 이번 경기 언제나 뭐 스포츠도 그렇고 특히 온캠의 스타리그처럼 뭐 결승전처럼 다섯 경기 또는 세 경기만으로 끝내는 이런 방식일 때는 첫 경기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네오피 플러스 같은 경우는 조용호 선수도 자신만의 그 강력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바로 원회 처리 플레이를 상당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윤열 선수는 그러한 원회 처리 플레이에 대한 파이법이 예, 가지고 나왔느냐가 하나 중요하죠.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파나소닉 비용 게임 내 스타리그 결승전 제1차전 이제 시작합니다. 과연 어느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기분 좋게 결승전을 시작할지 두 선수들 모두 온게임 내 스타리그가 첫 결승이 첫 출전입니다. 그 첫 출전의 첫 경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함성과 함께 1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습니다. 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결승까지 왔습니다. 올 때까지 왔습니다. 두 선수들, 조용호 선수와 이윤재 선수. 이윤재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마지막 대결 제1경기. 네, 네오 비프로스트에서 시작합니다. 타임머신에 타있는 두 선수들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만나볼까요? 자, 타임머신에 참 오랫동안 타고 싶었을 겁니다. 아무나 타는 게 아니죠. 예, 진짜 타임머신 맞죠. 예. 들어갔다가 나오면 막상 늙어질 수도 있고 예, 훨씬 젊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이 바뀔 겁니다. 조용호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조용호. 자, 소울팀의 에이스.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온게임 넷 2002 시즌 최다 승률, 최고 승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에마스터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예, 두 선수의 적은 상대가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네. 자신의 컨디션만 100% 발휘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이 선수들을 무찌를 수 없습니다. 자, 토네이도 테란 이윤호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저그 신동 조용호 선수와 토네이도 테란 이윤열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조용호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조용호 선수의 진영은 2시입니다. 2시 위쪽. 2시 조용호 저거.
다음은 이에 맞서는 이은열 선수의 진행 보겠습니다. 이은열 선수는 2인형 매비이기 때문에 아래쪽 8시입니다. 8시 이은열 테란. 자, 2시 8시 8시와 2시 이에 가장 밸런스가 잘 맞는 네오비 프로스트. 예, 이 경기가 아방가르드 2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경기 아방가르드 2에서 조용호 선수는 그 맵에서만큼은 무조건 이길 테다라는 예, 이런 그 각오를 보였는데, 어? 자, 지금 그 전체적인 진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호 네. 선수 2시, 그리고 이은열 선수 8시. 지금 SCV 정찰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네. 예, 아. 오, 이은열 선수! 자, 빠르게 지금 정찰을 시도하고 있는데 못 봤어요, 조용호 선수의 드론이 그냥 갑니다. 조용호 선수의 드론이 그냥 가요. 네, 거기에다 서플라이드 포를 짓지도 않은 상황에서 베럭스를 간 상황인데 네. 이렇게 된다면 원해 처리 플레이에 능한 조용호 선수가 구드론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이 되죠. 네, 자, 이은재 선수. 자, 1경기를 잡기 위해서 어떤 필승의 필사의 카드를 들이밀었습니다. 예, 상대편 예. 지정 바로 앞에 베럭스 짓고 있어요. 예, 어쨌건 일단은 구드론 상태에서 오버로드를 뽑았고 예, 바로 예, 라바가 에그로 바뀌는 걸 보니까 또 드론을 뽑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구드론 플레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시위드론 플레이를 지금 예,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조용호 선수 상대편 진영에 딱 도착했는데 오! 서프라이 니퍼 하나밖에 없어!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파그레스인데 조용호 선수 예. 상황 대처 능력이 상당히 빠른 선수거든요. 드론 정찰에서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예.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스폰이 불을 지어도 늦은 상황이에요. 네. 자, 벌써 자, 베럭스에서 마리나라가 생산되고 있는 상황. 자, 조용호 선수 본진 어떻습니까? 본진 스포닝 풀 이제 짓고 있습니다. 스포닝 풀이 아 이게 웬일이죠? 이제 4분의 1 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예예 예, 이거는 이제 머린이 생산되면은 이야 대단합니다. 예. 네, 자, 조용호, 예, 조용호 선수 이제 머린이 생산되면은 드론으로 이제 둘러서서 잡아먹겠다 그런 예 드론 세 개 더 나온 건데 네. 자, 조용호 선수 드론을 이용해서 SCV를 잡았고 자, 머린이 하나 공격을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머린까지 만들어주는 상황. 하나의 SCV가 더 오고 있죠. 네. 자, 말이 두 개까지 나왔습니다만 이은열 선수는 상대편 네. 쪽으로 이대에 들어갑니다. 야, 들어가는 거죠? 자, 드론 쫓아내고 이은열 선수 두 마리, 아, 두 명의 말인 하나의 SCV. 야, 이거 첫 경기부터. 네, 첫 경기 시작부터 바쁩니다, 양 선수들. 자, 세 번째 마리까지 도착한 이은열. 자, 조용호 선수의 대처는 조용한 본진. 아, 조용한 그러나, 예. 그러나 이 정도 타이밍은 이제 스파닝 풀 거의 완성됐죠? 네, 조용한 본진 어떻습니까? 조용한 본진. 예, 아. 저글링 생산 중. 자, 조용호 선수 상황 대처가 괜찮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 지금까지는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 그래도 조용호 선수 나름대로 뒤로를 예, 예. 많이 잃지 않았죠. 저 베럭스로 가서 조용호 선수의 입구를 막아버리려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저글링이 안쪽으로 뛰고 자, 저글링 일단은 기본적인 방안으로 되는 것 같다. 저글링 상대편 진영 블록하기 위해서 세세 일단은 집결. 아, 숨가쁘게 진행됐던 그 초반 한 1, 2분 아직 한숨 돌려야 되나요? 지금부터 더 바빠지는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저 드론들이 또 못 들어가죠. 예, 네. 드론이 이제 본진으로 들어가려면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윤열 선수 그 자신의 입구 좁은 부위를 아, 서프라이드 포로 네. 막고 있습니다. 역시 그 이윤열 선수가 참 대단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제가 뭔가 이렇게 아방가르드 뭐 어쩌고 이러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순간에 전진 베러 플레이가 나와가지고 말이 끊겼는데 이 경기가 아방가르드 2고 예, 그 아방가르드 2에서는 조용호 선수가 굉장히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심리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이윤열 선수는 아방가르드 2 맵에서 좀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프로스트에서 반드시 이기려고 생각을 하고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또 체란의 예. 우세가 예상이 예. 됐거든요. 그리고 조용호 선수는 첫 경기 저도 두 번째 경기는 잡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조용호 선수가 뭔가 이 도박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예상을 좀 하고 나왔었는데 네. 큰 경기일수록 이윤열 선수가 과감한 플레이를 네. 잘해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더라도 조용호 선수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이윤열 선수의 준비된 전략이죠. 네. 아, 조용호 선수 빙 둘러서 저글링 보내고 있습니다. 자, 뒤쪽 벌써 9시쪽 지나고 있고 그쪽에는 머린 세기와 SCV 하나 처음에 예. 생산됐던 유닛들입니다. 그래도 조용호 선수 예. 예 그렇게까지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상대편의 기습적인 전진 베럭스 그 작전 잘 막아내면서 이제 차츰차츰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예, 조용호. 예, 뭐 그냥 그 이윤열 선수의 그 기습적인 플레이가 조용호 선수의 진영 베이스 근처에서 펼쳐졌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옵저버가 이제 많이 잡았잖아요. 네. 예, 그 지역이 이제 자꾸 보여졌기 때문에 조용호 선수가 뭐 드론을 못 뽑고 드론들이 일을 못 하고 막 뭐 이런 게 이제 좀 부각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이윤열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윤열 선수도 굉장히 가난하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네. 조용호 선수가 굳이 지금 나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선수들 자신의 작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먼저 기선을 제압하려고 먼저 손을 쓴 곳. 두 팩토리 갑니다. 이훈열 선수. 예, 이거는 또 기습적으로 벌초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지금 이윤열 선수 상대하는 조용호 선수는 이미 언덕 뒤쪽에 올림미네랄 지역을 가져간 상태에 청올링은 계속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윤열 선수의 혹시나 모를 또 다른 작전을 대비합니다. 그 이윤열 선수의 이런 특징, 바로 정상적인 바이오닉 운영으로 적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윤열 선수가 이제 틀어 막았죠. 틀어 막았고 머린 매딩 모아갖고 언제 밀고 나올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용호 선수가 오히려 움츠러들 수가 있고 위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용호 선수 그렇다면은 당연히 러커를 가게 마련입니다. 네. 그렇게 상대방 테란도 러커를 기다리겠거니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데스를 하나 채취하고 있는 조용호 선수가 스파이어를 들어가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양 선수가 지금 심리전을 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이윤열 선수가 벌처 보기도 마찬가지죠. 네. 한 번씩 서로 꺾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상대편 선수의 전략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초반 베럭스를 하나 또 잃었지 않습니까? 네. 가난하게 출발했던 이윤열 선수가 지금 상태에서 다시 어떤 그 바이오닉을 운영하기에는 어느 정도 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팩토리를 나가는 것도 괜찮죠. 네, 자 그러면서 조용호 선수는 5시 쪽 게스멀티를 한 군데 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윤열 선수의 벌처들이 이제 달려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만약의 경우에 조용호 선수가 러커로 갔다라고 할지라도 러커는 버로우하고 풀어서 버로우 풀고 다시 이동해서 다시 버로우하고 뭐 이러기에는 굉장히 그 절차가 복잡한 유닛이기 때문에 네. 발빠른 이 벌처들이 이쪽 저쪽 미네랄 우측에서 한번 툭툭 치고 좌측에서 한번 툭툭 치고 이런 식으로 게릴라전 펼쳐주면 굉장히 저거 난감하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자 벌레 다섯 기를 동원해보죠. 일단 입구 두르려고 하는데 저거는 일단 막고 입구에서 약간의 교정. 예, 일단 들어가기만 한다면 다시 들어오는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저글링으로 입구를 좁은 입구를 이용해서 잘 막고 일단 안쪽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예. 저글링을 이중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이윤열 선수의 플레이에 수비를 한 조용호 선수의 그 저글링 플레이도 되게 일품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윤열 선수가 컨트롤을 워낙에 잘해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용호 선수 어느 정도 벌채 플레이를 예상한 듯. 자, 뮤타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윤열 선수 다수의 골리앗을 또 확보가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윤열 선수는 러커 쪽을 약간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러커겠거니 히드라 리스크 되지. 히드라라고 하더라도 히드라가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초중반에는 벌처들이 히드라하고 싸움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인데 스파이더 마인이 라바의 반응을 하죠. 네. 자 이윤열 선수 상대편의 5시 게스멀티 확장 시도를 파악을 했고 자 골리앗 준비합니다. 아머를 이미 만들어진 상태. 지금 조용호 선수가 이 경기를 잡으려면 5점 멀티를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네. 자 뮤탈에 가서 자 기본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니스를 일단 기본 방어 그리고 방어탑 만들 준비하고 있는 조용호 선수. 그 벌처 중심의 저그 상대의 메카닉 테란 뭐 이런 것도 뭐 과거에 뭐 김대건 선수가 이제 보여준 적도 있었고. 네. 그러나 효용성이 좀 높지 않다라는 좀 함의 이런 게 좀 생성이 되면서 많이 안 쓰거든요 선수들이. 근데 비프로스트라는 맵의 특성상 벌처도 가능하다라고 이윤열 선수가 판단한 건데 벌처 중심의 이 그 메카닉 테란의 천적이 스파이어를 간 저그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조용호 선수가 게스를 한 군데서만 채취하고 있었고 뮤탈리스크가 아주 빠르게 충원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나마 벌처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거지 뮤탈리스크가 모이면은 네. 지금 바로 체제 전환이 됐죠. 이윤열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것이 벌처를 통해서 시간을 충분히 끌면서 다수의 골리앗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가스 하나만을 채취하고 있는 물론 다수 쪽이 있습니다. 채취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뮤탈리스크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죠. 네. 자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어느 정도 골리앗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호 선수도 지금 상대편에 대한 어떤 그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뮤탈. 지금 이윤열 선수가 골리앗 모아서 나오는 시간 동안에 막아내지 못한다면 조용호 선수 어려워집니다. 네, 골리앗 이미 6기가 만들어지고 확보가 됐고 확인이 됐고 지금 더 늘었을 것 같아요. 8개, 9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캐런 부스터, 골리앗의 그 사정거리를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골리앗 사거리가 업그레이드 되기 전까지는 골리앗들이 어느 정도 수가 있더라도 머리메딕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못 나가요. 네. 나갈 수 없어요. 나가면은 골리앗 소수만 남았는데, 이 뮤탈리스크가 자원태고 있는 SCB한테 계속 테러하면서 게릴라전 펼쳐주면은 정말 난감하거든요. 지금 이윤열 선수 진출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수의 뮤탈리스크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저글링이나
네, 같이 조합을 해서 상대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나 골리앗이 사정거리 대공 사정거리가 업그레이드가 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수의 골리앗만 남겨놔도 뮤탈리스크의 게릴라에 녹아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자, 조용호 선수 한번 붙어보는데요. 자, 저거는 숫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자, 뮤탈리스크는 일단은 자신도 골리앗을 줄여줘야겠다. 계속 조용호 선수의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네. 지금. 자, 저거는 이미 전멸을 했고, 이번 싸움에서 별다른 병력 피해가 없는 이윤희 선수. 헛바닥 골리앗 상대 표정을 밀고 들어가고, 뒤로 깬 뮤탈 괜히 진행됩니다. 예, 지금은 진짜 좋네요. 예, 골리앗이, 대공 사거리가 엄청 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글링에게 두드려 맞고 있는 골리앗들은 무빙으로 뒤로 살살 빼줘도 저 멀리에 있는 골리앗들은 뮤탈리스 쏜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본진과 멀티적을 동시 방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조용호 선수의 위기죠 지금. 네, 자, 조용호 선수 쪽으로 본진 쪽으로 한 10개 약간 골리앗이 들어갑니다. 자, 썬큰 하나 정도가 뒤에 있고 저글링의 숫자도 보이지 않고 저글링도 보이지 않고 뮤탈도 몇 개 없는 것 같습니다. 미안, 뮤탈 왼쪽에 있습니다만은 뮤탈 여기서 소모할 것인지 조용호 판단은 이거 막아내기 힘들 것 같은데. 자, 레어체력 쭉쭉 줄고 있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지만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레어체력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상태. 뮤탈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조영호. 예, 지금은 조영호 선수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냥 싸우면 굳이 뮤탈리크 지지 않아요. 네. 뮤탈리크 소형 유닛이기 때문에. 자, 붙는데요. 저분에게 돈까지 얻어서 조영호. 마지막 남은 골리앗까지. 마지막 골리앗. 조영호 선수. 뮤탈리스크 공업을 기다린 거였어요. 그렇군요. 자, 공유럽과 함께 뮤탈리스크 상대편에 골리앗, 전진 골리앗을 모두 파괴한 조영호 선수. 자, 이제 조영호 배트로 다시 넘어갑니까? 이렇게 되면 조영호 선수도 이제는 다수의 뮤탈리스크보다는 히드라 로커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미사일, 미사일들이 날아오는 게 시각적인 발키리하고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갖고 뮤탈리스크로 쑥 들어갔다가 골리앗이 막 쏘니까 안 되겠다고 빼잖아요. 네. 그러면 손해만 쌓입니다. 예, 그리고 한번 손해를 그렇게 입고 나면 다시 싸워줄 엄두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손해가 쌓였는데, 예, 내가 손해를 입었는데 또 다시 싸운다고 이기겠어? 뭐 이런 기분이 드는데 그냥 싸워주면은 싸움이 될 때가 많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탱크의 생산이 약간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발업저글링 그리고 히드라리스크로 11시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윤열 선수는 멀티 하나만 이제 먹게 되면은 충분히 싸움이 되고 멀티 하나 먹은 다음에 베럭스를 4대께서로 늘려 가진 되긴 됩니다. 네. 전선 뒤쪽을 견제하고 있는 조용호 선수. 자, 벙커 하나 있습니다만 벙커 뮤탈스가 많기 때문에 벙커 그냥 깨졌고 자, 안쪽에 있던 머리까지 가볍게 잡아주고 있는 조용호 선수. 하지만 이윤열 선수의 11시 멀티의 운영임 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곳 멀티 지역은 조용호 선수가 파악을 못하고 있죠. 네. 자, 진짜 판단 좋네요. 자, 다수의 정원을 이용해서 맵 주방을 지나고 있는 조용호 선수. 예, 이럴 때는. 오버로드가 지금 확인하고 있었군요. 예, 이럴 때는 엄청난 수의 저글링을 이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 예, 저글링이 보여요. 네. 자, 가져가죠. 자, 3시. 자, 좁은 길목 3시를 지나서. 자, 저글링 1부대 먼저 전진을 했다가 잠깐 뒤로 빼봤습니다. 조용호 선수. 예. 이 저글링들을 정찰을 한 건지 몰라도. 지금 스파이더 마인을 아주. 자, 마인 마이스버드 있었습니다.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조용호 선수. 아웃센터 교전. 뺍니다. 피하고 있는 이윤재 선수. 이윤재 골리앗이 피하다가 다발을 피해 입고 있습니다. 이윤재 선수. 예,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윤재 선수가 컨트롤 되게 잘한 거였어요. 내친김의 본진까지 조용호 선수 상대편의 본진을 난입했습니다. 상대편의 본진 쪽으로 난입. 자, 이쪽에 방어를 하니 런던 이윤재 선수인데 황급히 옵니다. 오늘은 런던이 없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윤재 SCV까지 저렇게 온다는 것은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네, 열심히 뭐 가스도 좋고 뭐 좋고 합니다. 일단은 본질을 지켜내야죠. 예, 그 이윤열 선수가 뭐 이럴 때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아카데미 정도는 지어 맞섰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스파이더마인을 개발까지 했는데 좀 깔아놓을 필요성이 있었는데 아쉽네요. 네, 자, 그래도 이윤열 선수 10시 쪽에 있는 병력까지 총동원해서 본진 쪽으로 난입한 조용호 선수의 병력을 일단은 격퇴했습니다. 피해가 많기는 하지만 마찬가지. 지금 중앙 쪽에 병력도 모으고 있죠. 지금 바로 이 타이밍에 아머리에서 그 골리앗의 이제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었고, 네. 상당한 다수가 아니라면은 러커로 지금 골리앗 부대 상대하는 건 그렇게 썩 좋은 생각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근데 이 벌처도 사용을 해주고 있고, 예, 그 이윤열 선수도 병력에 있어서 그 병력 생산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뭐 다각화라고 할까요? 예, 그 이 유닛들을 이제 조합을 시켜주려고 하니까 조용호 선수 역시 여러 유닛을 조합을 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중앙 교전. 저글링, 러커 하나가 번호가 될 건데, 알아.
어쨌든 라운드 코너 타격이 됐습니다만 지금 조영원 선수의 병력이 분할돼서 지금 싸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진영이 안 좋았죠. 네. 자, 지금까지는 어떤 그 힘이 집약돼 있던 조영호 선수 이번 교전에서는 약간 예. 힘이 분산된 좀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조영호 선수는 아, 예. 이 골리앗은 킬 수가 12예요. 12 킬이요? 예, 골리앗이 12 킬이나 하는 거는 진짜 못 본 것 같습니다. 언제 그렇게 싸웠죠? 예, 저글링들 많이 잡은 거죠. 지금 조영호 선수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윤열 선수의 11시 쪽에 멀티를 그냥 놔뒀다가는. 예, 이윤열 선수의 물량을 감당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예, 뮤탈리스크는 공 2업. 예, 그러나 이런 건 있습니다. 뮤탈리스크 소수만 좀 살려두고요. 그러면서 저글링과 러커 또는 저글링과 히드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체제를 변환한 다음에, 한번 그, 이 뭐죠, 미사일 터렛으로만 거의 뭐 수비를 하고 있는 그 11시 지역을 저글링 러커, 저글링 히드라 뭐 이런 체제를 한번 밀어친단 말이죠. 그러면서, 7시 지역 언덕 쪽에 몰래 숨겨놨던 뮤탈리스크가 가디언이 되는 타이밍에 반대쪽에서 한번 쳐주는 이런 것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 지금 또 조영호 선수 상대편 10시에 게스멀티 견제하고 있죠, 러커. 예, 지금 이 타이밍에는 예, 베럭스 늘려서 그냥 예, 바이오닉으로 전환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민열 예. 선수. 자, 러커 4킬 언덕 뒤에 있는 병력 SCB 4개 잡았습니다. 러커 하나. 9시 언제 상대편이 드림이 침투할지 모르기 때문에 병력 배치해 놨습니다. 9시 쪽 좁은 길목 이윤열. 자, 곳곳에 청찰용으로 만들어 놓은 터렛을 견제하고 있는 조영호 선수. 이제 양 선수들 잠시 숨을 고르고 본격적인 네. 교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영호 선수는 언덕이 멀티랑 다섯 멀티까지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적인 소모전을 펼쳤고 예, 일꾼의 숫자 굉장히 부족하죠. 네. 아, 또 일꾼 쉬고 있는 데였고 도망가도 쉬고 있는 이곳에서 러커 계속 돕니다. 9킬이 벌써 9킬 했군요. 자, 스캐닝 한 번에 두 번은 때렸습니다. 예, 예. 그 탱크 둘이서 두 번 쐈으면 러커가 원래 잡혀야 정상이죠. 네. 예, 그런데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빗나가고 예, 바로 옆에 뭐 이런 데를 때리기 때문에 한 방은 뭐 정통으로 맞는다 쳐도 한 방은 스플래시 데미지만 있고 뭐 네. 이러다 보니까 러커가 네 방이나 맞았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뮤타는 계속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조영호 선수 상대편 10시의 존재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현재 보고 있고 조영호 선수 상대로 이윤희 선수는 10시 쪽에 병력들을 잠시 대기시켜놨습니다. 예. 자, 곧바로 들어갔는데 조영호 선수 그냥 아니죠. 병력 빼는군요, 조영호 선수. 자, 잠시 실내 조건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나소닉 비용 게임 내 스타리그 대망의 결승전. 자, 조영호 볼진 난입. 조영호 선수 저글링 1개 부대 여기다 볼진 난입해서 서프라이즈 파 서프라이즈 파 하나 깨고요. 자, 그 다음에 SCB 잡고 여기저기 두드리고 있습니다. 조영호 선수 그리고 뮤탈까지. 아, 정신 없습니다 진짜. 예. 본진 언덕 뒤쪽에도 지금 러커가 있어요. 예예, 이 양 선수가 그 경기하기 전에 인터뷰할 때 둘 다 컨디션 좋다, 베스트 상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랬었죠. 예. 아, 네, 지금 잠시 네, 잠시 그 화면 상태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오신 팬 여러분 잠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열 선수와 조영호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예, 예. 이거는 이제 옵저버 컴퓨터에 이렇게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양 선수의 개인 화면을 번갈아가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 지금 자, 문제가 해결이 된 네, 모양이네요. 다시 잡혔습니다. 예. 다시 잡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 중계됩니다. 이윤열 선수가 그동안에 다섯 명의 예. 동안에 조용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다가. 예, 화가 나서 지금 몰아치는데 지금 무서운 타이밍이죠. 네, 소위 이윤열의 한 개 멀티 이후에 다섯 명이 이거 아닙니까? 자, 병력의 탱크 스위드 4개 돼 있고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뮤탈만 가지고는 저 시각적인 그 이 효과에 너무 뮤탈리스크가 겁을 집어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뮤탈리스크가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충실히 했으면은 골리앗하고 싸움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거 오버는 상당히 많은 피해가 이거 입었거든요. 자, 시상변경 없이 원리. 자, 오직 뮤탈리스크 상대에서 조영호 선수, 이윤열 선수의 1점 네, 당연히 뮤탈리스크가 이깁니다. 네, 자, 공명의 뮤탈리스크의 위용이 대단합니다. 마지막 골리앗까지 마지막 골리앗을 다 잡아 죽어 탱크가 우선 소용이 있습니까? 네. 공중 뮤지에게 이윤열 선수도 예, 예 메카닉으로 갈 생각이었다면 해처리는 못 됐군요. 예, 조금 신경 썼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자, 조영호 선수, 자, 뮤탈 공 2여 뮤탈리스크로 상대편 전진부대 모두 괴멸시키고 다시 한번 매매 중앙을 지나서 공격으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본진을 지켜낼 병력이 없습니다, 이윤열 선수.
자, 끊임없이 자원 견제를 벗는 이윤재 선수. 본진 지켰습니까? 어디로 공격 방향? 백터리를 두드리고 있는 조영호 선수. 자, 밑줄에 골렛도 옵니다만 다시 한번 싸웁니까? 다시 한번! 겁날 겁다 기장 한번 두드려보는데 저글링까지 투입! 아, 이거는 예. 야, 손대덕을 일단은 뒤통수 쳤고, 조영호 여기서 뮤다 골리앗은 잡고 예. 빠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추가로 나오는 골리앗으로 예, 맞겠죠. 예, 그렇죠. 이 결정적인 측면이 한 가지 있긴 있죠. 이 네. 골리앗이 러쉬를 갔다라고 했을 때는 뮤탈리스크하고 싸움을 하면은 골리앗이 여럿이 확 쏘는 그 그래픽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뮤탈리스크가 도망가면 지지만 예, 어느 정도 아, 싸움 뭐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싸움을 해주면 네. 똘똘 뭉쳐서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뮤탈리스크가 예, 그 넓게 퍼져 있을 수밖에 없는 지상륜이 골리앗한테는 이깁니다. 그러나 뮤탈리스크가 공격을 들어갔는데 여러 개의 팩토리에서 계속 생산되는 골리앗으로 수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비가 되죠. 왜냐하면 골리앗이 값이 더 싸거든요. 예, 캐스가 덜 들어가니까 말이죠. 예, 자원 채취하는 거 보면 드론 거의 없거든요. 네.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두 선수가 지금. 네, 지금 하지만 조영호 선수는 자원 채취하는데 멀티 두 개, 게스 멀티 하나, 올리미널 멀티 하나. 자원 채취하는데 거의 영향이 없었고 이은주 선수는 본진과 확장기지에 계속되는 견제를 받은 상태. 아, 병력 뿜어져 나오는 것이 조영호 선수 상대로 이은주 선수 제 컨디션일 때가 아닙니다, 현재. 자, 뮤탈리스크 일단 6시에 집결시켜놨습니다, 조영호. 아,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 이 뮤탈리스크를 위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저 조영호 선수가 이윤열 선수는 이쯤 됐으면은 그 머린 메딕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머린의 업그레이드가 사실 쫓아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네. 그리고 사이언스 베슬들이 어느 정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뮤탈리스크는 이미 공2업이고 예, 머린들은 하려면 아카데미에서도 업그레이드 그 리서치 다 해줘야죠. 예, 이 업그레이드 쫓아가야 되죠. 배스를 다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골리앗 탱크를 뽑다 보니까 배스를 많이 만들 수 없습니다. 네. 예, 게스가 부족하죠. 자, 그래서 이은주 선수는 자 온리 골리앗 체제로 현재 거의 붙여가고 있는 듯 병력 예. 상당히 많이 모았습니다. 이제 사실, 탱크도 한번 봐요. 예, 저렇게 탱크 골리앗 체제로 가다 보니까 언덕 이쪽에 미네랄 멀티를 굳이 안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네. 자, 뮤탈리스크 다시 본진 쪽 그, 타격했고 하지만 이은주 선수 주력군의 움직임을 파악한 조영호 맵의 주방 쪽으로 뮤탈과 저글링을 배치해놓습니다. 자, 다리에서 저글링도 끼고 있고 자, 뮤탈리스크가 좀 약간 집약적 공격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될지 공격수가 많군요. 예, 조영호 선수가 다소 의문스러운 플레이를 한 겁니다. 밀리네요, 조영호 예. 선수! 병력 뺍니다! 뮤탈 도망가다 많이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 왜 저 지역에서 싸움을 했는지는 그렇죠.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요. 예, 진영이 안 좋았고 지금의 싸움은 예, 승패에 직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그대로 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은주 선수가 예, 그 다리를 건너가는 상황에서 지상륜이신 골리앗들이 이제 다소 우왕좌왕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예, 그 타이밍에 친 모양인데 예, 그 뭐 다리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은 예, 핸디캡을 입는 건 골리앗이라기보다는 저글링이죠. 네, 조용호 선수 뮤탈 세기밖에 없었고 저글링 몇 개 안 되거든요. 아, 이건 예, 역전 상황인데요. 네, 이건 자 이은주 선수 자 방어하고 있던 상대편 아, 방어면 최저 출지 저영호 대대 첫 경기 이은주 선수 정말 기점이 딱지 잘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멋져가다 한방 골리앗 러시로 조영호 선수에게 한번 선언을 받아냅니다. 기어이 승리를 공급하는 이은열 이은열과 조영호 선수의 첫 경기 대역의 프로세스에서 보는 이번 경기 가장 중요한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네. 이은열 게임스코어 1대0으로 아웃돌아갑니다.